현대 중공업체주 정미선 사장이 첫 CS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현대 중공업 그룹이 그려나갈 미래 비전과 경영 목표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50주년을 맞은 현대 중공업 그룹이 다가올 50년은 세계 최고의 퓨처 빌더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더 스마트하며 포용적인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CES 발표에서는 3대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자율운항과 액화수소 운반 추진 시스템, 지능형 로보틱스 솔루션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완전 자율항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선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통해 앞으로 보여줄 현대중공업그룹의 행보가 기대됩니다.